fucking drunk. (김자옥) 남편 오승근, 오승근 재혼, 최백호 김자옥 이혼 사유. 마이웨이 오승근, 오승근 재혼. 티브이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는 고 김자옥 3주기를 맞아 남편 오승근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고 김자옥 남편 오승근 씨는 살던 집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준 뒤 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고인의 봉안묘 근처로 이사를 했다. 현재 오승근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아들 내외와 어린 손자를 돌보는 일상으로 슬픔을 잊어가고 있다. 아들 오영환 씨 역시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참조로 오승근 재혼 루머는 거짓입니다. 반김자옥과 결혼 전 이혼 경험은 있습니다. 오승근 패소. 가수 오승근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9일 가수 오승근과 전 소속사 웅성흥업과의 전속 계약 무효 소송 및 음원 수익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오승근의 패소 판결과 함께 8억 3천만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승근은 지난 2016년 8월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 및 음원 수익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제작자인 박웅은 오승근을 대중에게 알린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작사한 바 있다. 당시 오승근은 제작자가 지난 4년간 엄청난 음원 수익을 냈지만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원 수익금을 독식한 제작자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즉, 이번 사건은 제작자의 저작권을 가수가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었다. 특히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승근이 소속사 모르게 행한 행사들이 밝혀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법원은 오승근이 전속 계약 기간 중 소속사가 섭외한 행사에 출연을 거절한 후 임의로 다른 곳 행사에 출연했고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지 않았다며 소속사가 음반 제작비로 쓴 7,300만 원과 전속 계약 제9조 제2항의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1,000만 원의 10배인 8억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백호 김자옥 이혼 사유, 김자옥 최백호 딸 최소미, 김자옥 사망 원인 폐암, 최백호 부인 손소인. 3년 전인 2014년 11월 16일 김자옥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김자옥은 오승근과 결혼 전 가수 최백호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 최백호 김자옥 이혼 사유는 특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네요. 최백호 김자옥은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최백호 딸 최소미는
김자옥과 이혼 후 두 번째 부인 손서인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자, 그럼 김자옥 남편 오승근, 오승근 재혼, 최백호 김자옥 이혼 사유, 김자옥 최백호 딸 최소미. 김자옥 사망 원인 폐암, 오승근 8억 폐수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